안녕하세요. 저는 그 PT 클라우드웨어에서 클라우드 관련 클라우드 네트워크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신장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오픈클라우드 코리아 모임에서는 맥라인이 최고라고 하는 표명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잘 들리시나요? 네. 아,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은 클라우드와 SDN이라는 게 어떤 그런 관계가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아, 먼저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대부분께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뭐 클라우드 얘기 나오면 또 뭐 카펙스, 오펙스 얘기 나오고 이제 옵토 프로비저닝 얘기 나오고 네, 아마 귀에 오시박히게 아마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그다지 설명을 많이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클라우드 컴퓨팅에 있어서 SDN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넘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그 대화의 좀 주제를, 아니, 초점을 좀 맞추기 위해서 그 간단히 용어 설명은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면은 먼저 SaaS, PaaS, IaaS, 뭐 IaaS,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DaaS, 뭐 데스크탑 가상화 관련된 뭐 DaaS, 뭐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우선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IaaS 같은 경우에는 Public, 그 다음에 이제 Private, 클라우드라고 해서 이렇게 좀 나눠주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래에 있는 그 IaaS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IaaS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AWS, 아마존의 AWS, 원래 유클라우드의 유클라우드 비즈, 그다음에 윈도우 애저 서비스 잘 아시죠? 그런 것들은 이제 그 퍼블릭 서비스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물론 윈도우 애저와 그 AWS 같은 경우에는 뭐 SaaS 서비스 같은 것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프라이빗에서는 VMware가 지금 상당히 많이 그 프로덕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IaaS에 있어서 네트워크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는 거는 그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로 그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IT 자원이 세 가지가 연결돼서 돌아가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로깅하고 오케스트레이션 해주는가, 이것이 이제 그 IaaS의 사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뭐 컴포넌트들이 또 구성이 될 수 있겠지만은 가장 이제 근본적인 구성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UI 쪽으로 사용자들이 달라붙어서 이제 그 필요한 액션을 취하고 뭐 자원을 획득을 해서 사용을 하겠죠. 근데 지금 그 컴퓨팅부터 보시면은 컴퓨팅 쪽은 젠, 뭐 KVM, 하이퍼V 뭐 이런 것들의 이런 하이퍼바이저 기술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CPU 가상화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는 거의 크게 문제 없을 정도로 사용자들도 뭐 크게 문제 없을 정도로 사용할 수는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또 IO 가상화 쪽에 대해서 기술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기술 개발 덕분에 현재는 베어메탈의 한 80-90% 정도까지 속도를 내고 있어요. 가상 그 VM이. 근데 그 가상 컴퓨팅 쪽에 대해 컴퓨팅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발전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스토리지 쪽에는 이제 아이스카시, NFS, FCOE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쓰게 되는데 이쪽도 그 아이스카시라고 하는 상당히 값싸고 사용하기 편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이스카시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근데 네트워크 쪽은 그 SDN이라고 하면은 이 네트워크 쪽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관련된 그런 기능 기술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는데 VLAN, 지금 현재 이제 VLAN들을 많이 써서 사용을 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이제 SDN을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법, 그다음에 또 패브릭 데이터 센터 패브릭을 이용해서 구성하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조화시켜서 자동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화된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쓰는 것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 쪽에서 보시면은 네트워크 쪽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장하는 데 있어서나 뭐 보안 모델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네트워크 쪽이 상당히 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SDN을 좀 보기 시작을 했는데, 네, 다 보시죠. 원래 자료를 좀 준비하다가 보통 이런 경우에는 클라우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왜 클라우드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쫙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클라우드에서의 요구사항이 무엇이고 그렇다면 SDN이 이걸 만족해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긴 나름인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요. 지금 생각을 좀 바꿨어요. 먼저 네트워크 모델, 그러니까 클라우드 네트워크 모델을 제공하고 있는 벤더사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를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고 나면 이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구나, 그렇다면 SDN이 왜 필요하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좀 접근 방법을 좀 바꿔봤어요. 먼저 아마존 AWS 구성을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형적인 보통 S3 구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작은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구성을 해서 그 VM들은 그 고객의 어카운트와 상관없이 할당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한 고객이 어떤 서브넷에 들어가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IP는 상당히 계속 유동적으로 바뀌는 거라서 IP하고 VM하고 고객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S3 모델로 하게 되면 제일 좋은 거는 확장성이 제일 좋아지겠죠. 확장성도 제일 좋아지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쪽에 대해서는 아마 극단적으로는 크게 신경 쓸 것도 없을 겁니다. 단지 이제 신경을 쓰고 어떤 그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NAT, DHCP, DNS 뭐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컨트롤러가 있겠죠. 그래서 아주 스마트하게 아니면 자기들이 원하는 구성을 자연스럽게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죠. 이런 경우에서는 VM이 만약에 마이그레이션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VM이 이쪽으로 옮겨간다라고 하면은 그 IP가 변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IP가 변경이 되는 문제를 그 아마존에서는 그 DNS 기반으로 사설 DNS, 그 다음에 외부 퍼블릭 DNS 두 가지 DNS 레코드를 같이 변경을 시켜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IP가 변경이 됐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게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죠. 그 접근 통제 모델로는 시큐리티 그룹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호스트에 있는 IP 테이블을 컨트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물론 하이퍼바이저에 있는 IP 테이블을 컨트롤하는 건데 그 호스트 방어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더불어서 이제 VPC라고 자기가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그 네트워크를 또 서비스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합니다. 이거는 그 서브넷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성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VM을 어태치하고 뭐 디태치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하죠. 근데 약간 좀 상당히 좀 제한적인 구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반 VM, 이쪽에 있는 일반 VM이 VPC로 자동으로 옮겨가질 못해요. 저기 있는 것도 반대로 이쪽으로 끄집어내지도 못하고요. 약간의 좀 추가 작업이 좀 필요한 구성이 되는 거죠. 다음에 보시는 거는 클라우드 스택에서 어드밴스드 모델이라고 어드밴스드 네트워크이라고 하는, 모델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실제로 클라우드 스택은 몇 가지 네트워크 모델을 제공을 하는데, 클라우드 스택의 그 어드밴스드 네트워크 모델을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VLAN 기반으로 제공을 하는데, 각각 그 어카운트별로 VLAN이 하나씩 할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어카운트가, 이 어카운트는 이제 그 팀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퍼블릭, 그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이제 고객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어카운트가 그 하나 생성될 때마다 VLAN 고유 아이디를 하나씩 생성을 해서 이제 VLAN으로 구성을 해서 그 멀티테넌트하고 이제 그 접근을 통제하게 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RVM이라고 하는 그 라우터 VM이 하나씩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이제 파이어월이랑 로드 밸런싱, 그다음에 GHCP 기능들을 이제 그쪽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근데 클라우드 스택에서는 그 물리 스위치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거든요. 전혀 그 클라우드 스택을 통해서 물리 스위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스위치의 설정은 매뉴얼하게 해야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설정은 여기 보시면은 인터페이스 1, VLAN 1-4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런 식으로 물리 스위치 포트 하나하나에다가 저렇게 VLAN 설정을 다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VLAN을 사용하는 목적 중에 하나인 그 브로드캐스팅 도메인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전체가 하나의 그냥 싱글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는 중간중간에 문제가 생겨도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하기도 좀 어렵고 아주 복잡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확장성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퀘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스택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퍼포먼스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외부의 장비를 또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하는데 그 파이어월 같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는 이 컨트롤할 수 있는 API를 제공을 하지만은 또 그런 것도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지금 아마존도 그렇고 클라우드 스택도 그렇고 그 포인트는 그 물리적인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다음 보시는 거는 VMware의 이제 vCloud 디렉터입니다. 이것도 오버레이 네트워킹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VMware가 이제 니시라를 인수를 하면서 니시라 관련 기능들이 이제 추가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거는 현재로서의 그 VMware 모습입니다. 지금 아마 이걸 도입해서 사용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고요. VDS나 이제 넥서스 1000V 같은 그 소프트웨어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가상화된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이제 터널링 기법으로 이제 맥인맥이나 아니면은 맥 오버 IP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술들을 사용을 해서 터널링을 하게 되죠. 네, vCenter를 통해서 그 로지컬한 뷰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통합적인 로지컬한 뷰를 보여줘요. 그 vCenter는 관리자는 vCenter를 통해서 이제 그런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간단히 그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이거는 근데 그 패킷을 캡처를 좀 해보니까 그 플루딩 하는 거 그 플루딩과 브로드캐스팅이 계속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vCenter에서 어떤 맥 정보나 아니면 이런 역할을 하는 기능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케일빌리티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확장에 좀 제한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보안 문제는 여기 또 앱 파이어월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파이어월이 위치하는 위치가 저렇게 되거든요.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스위치하고 VM하고 중간 사이에 그 설치가 돼요. 이 기본적인 전통적인 접근 통제 모델에서 벗어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기존에는 모든 패킷이 들락거릴 수 있는 모든 패킷을 볼 수 있는 구간에다가 이제 침입 통제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 파이어월이 이제 분산되어 있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MS에서 작년에 그 WMV라고 윈도우즈 네트워크 버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기술을 발표를 했습니다. 보고 나서 상당히 저는 괜찮게 만들었다요. MS가 상당히 네트워크 모델에 신경을 많이 썼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MVP, 그 니시라에서 만든 그 MVP하고 상당히 좀 비슷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했나 한번 잘 살펴봤죠. 이것도 기본적으로 그 가상 스위치를 이용한 그 오브레이 네트워킹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터널링 기법으로는 이제 MVGRE나 GRE 또는 STT를 사용을 하죠. 앞에 보신 VMware하고 좀 차이는 센트럴라이즈드 컨트롤러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 SDN에서 얘기하고 그 강조하고 있는 그 센트럴라이즈드 컨트롤러 그거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 거죠.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SCVMM이나 MVP 같은 경우에는 MVP 컨트롤러를 통해서 그 터널링을 하고 그 경로에 대해서 그 컨트롤러가 정보를 내려주게 되는 형식인 거죠. 중요한 차이점이 ARP 프록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WMV 모듈에서 ARP를 프로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플로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플로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스케일 아웃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도 스케일 스피리티 모델은 마찬가지로 WMV 모듈에서 제공을 하고요. 다음 보시는 거는 미도넷입니다. 미도넷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버레이 네트워킹입니다. 오버레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로지컬 뷰와 피지컬 구성을 분리시키는 게 목표고요. 이건 저는 WMV나 MVP하고 그렇게 다른 게 없지 않나. 오히려 좀 L2나 L4 서비스를 좀 구성하기 위해서 만든 거, 그쪽에 좀 주안점을 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구성이 좀 다르더라고요. 각 호스트에는 미도넷 에이전트가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돼서 이거는 응용 프로그램처럼 동작을 하고요. 이 응용 프로그램이 필요한 설정이나 정보가 있으면은 직접 그 디스트리뷰트 그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정보를 요청을 해서 가지고 갑니다. 정보를 가지고 가서 실제 연산 작업은 미도넷 에이전트에서 실행이 됩니다. 이게 그 기존에 얘기하던 그 SDN에서 얘기하던 그런 구성하고는 조금 다른데 어쨌든 그 분산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데이터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컨트롤러가 굳이 연산을 해서 정보를 넘겨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가 또 그 처리를 다 처리하느라 생기는 이제 문제들도 지금 해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것 같아요. 자, 아파치 카산드라를 이용해서 L4 세션을 저장을 하고 주키퍼를 이용을 해서 맥과 파이어월 정보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저장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네트워크 엔지니어들한테 만약에 카산드라 얘기를 하고 주키퍼 얘기를 하면 아마 그게 뭐야? 그러면서 거의 회의 진행이 아마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은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그 운영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런 것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누가 관리해야 되나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뭐 이런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어쨌든 미도넷도 그렇고 앞에 설명드렸던 WMV도 그렇고 그 결국에는 어떻게 로지컬 뷰와 피지컬 구성을 좀 분리시키느냐 그리고 이거를 통합적인 관리 툴을 관리 방법을 제공을 하느냐 이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 그리고 미도넷에서는 오픈플로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지 컨트롤러하고 데이터베이스하고 저장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스위치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오픈플로우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따가 조금 이따 데모를 보여주실 그 피플로우하고 이제 픽스위치인데요. 이거는 전형적인 SDN 모델이죠. 그래서 또 요즘에는 SDPN이라고 해서 또 분류를 나눴는데, 예, 뭐, SDPN이라고도 또 부르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컨트롤러 클러스터를 구성을 해서 스위치, 물리 스위치, 그 다음에 이제 가상 스위치까지 함께 컨트롤을 하겠다는. 그래서 이제 STP나 VLAN 같은 거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이제 문제들을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퍼포먼스 문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레이턴시 문제에서는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조금 이따 다시 드릴게요. 예, 그 다음 보시는 거는 SIOV와 이제 네트워크 프로세서를 이용을 해서 컨트롤 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한번 이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구상을 한번 해봤었다가 가격, 예, 네트워크 프로세서나 개발하는 가격이 뭐 너무 비싸서 그냥 접었던 구성입니다. 어쨌든 뭐 이런 구성도 있다는 걸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그 가상 스위치를 사용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 가상 스위치를 사용하지 않고 NIC 드라이버와는 SIOV를 사용하는 그 칩에는 가상 드라 그 PF 드라이버에 그 일종의 스위치가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 스위치를 리모트에서 컨트롤 한다면 SIOV를 사용하는 그런 성능과 플렉서블한 그런 설정을 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구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SIOV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일반적으로 VM은 하드웨어 자원에 직접 액세스를 할 수 없죠. 그 하이퍼바이저를 통해서 액세스를 해야 되는데, 그 IO 가상화 기술을 통해서 그 NIC 드라이버의 메모리에 직접 그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거를 이용을 해서 그 네이티브의 한 90% 정도까지 그 속도를 올리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은 데이터센터 패브릭. 데이터센터 패브릭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 같아요. 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주니퍼의 그 큐패브릭인데요. 큐패브릭은 큐패브릭뿐 아니라 이제 이런 데이터센터 패브릭의 목표는 거대한 플랫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자라는 그런 목표죠. 저는 일종의 그 서버에서의 그 메인프레임 같은 기능인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아주 큰, 아주 비싼, 아주 빵빵한 장비, 비싼 장비를 하나 갖다 놓고 필요한 걸 갖다 쓰자.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트릴, 뭐 SPB가 스탠다드라고 얘기하지만 잘 아시죠? 그 네트워크에서 스탠다드는 명목상 스탠다드일 뿐이겠죠. 그래서 장비들 간의 호환은 절대 안 될 거고요. 데이터 센터를 나에게 다오쯤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벤더가 데이터 센터를 점령하는 그런 무기지 않을까. 뭐, 근데 이것도 괜찮은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레이턴시가 우선 엄청나게 낮기 때문에, 뭐, 레이턴시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요. 그 다음 FCOE처럼 그 스토리지 액세스하는 인터페이스들도 이제 다 통합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오토메이션이 있고 네트워크 버츄얼라이제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확장성, 중앙화, 커스터마이저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건 이제 하이퍼바이저들을 얼마나 여러 개를 지원을 하느냐 그 얘기인데, 오토메이션에 있어서는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API를 제공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스택, VMware, 뭐 WMV, 그 다음에 미도넷까지 제가 데모를 쳐놨는데, 데모를 쳐놓은 이유는 오프라인 네트워크가 가상 스위치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지만 물리 스위치에 대한 고려는 또 전혀 없거든요. 가상 스위치를 컨트롤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 스위치는 지금 쓰시던 대로 그냥 그 장비 쓰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물리 스위치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 안 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리 스위치에서 생기고 있는 이슈와 매니지먼트는 그대로 끌고 가는 거다 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NEC와 빅스위치에서는 아예 스위치 자체를 그 컨트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토메이션 시키는 게 아주 장점이 좀 있겠죠. DC 패브릭 같은 경우에도 오토메이션은 API는 이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 버츄얼라이제이션을 보시면은요, 아마존은 VPC라고 하는 게 제한적인, 클라우드 스택은 VLAN으로 어느 정도 제공을 하죠. VMware, WMV, 뭐 MVP, 미도넷 모두 네트워크 가상화를 위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모두 다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실 게 이제 확장성인데, 사실 이 확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렉, 한 100여 개만 돼도 상당히 큰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다지 스케일빌리티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레가시도 충분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스케일빌리티에서는 좀 고려해 봐야 될것 같아요. 아마존은 뭐 S3 구성에서는 그 스케일빌리티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실 게 없겠죠. 그 어차피 또 네트워크 구성은 아마존에서 처리를 하는 거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그 클라우드 스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상당히 좀 제한적이 있고요. WMV와 MVP, 미도넷 모두 그 맥클루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맥러닝, 다이나믹 맥러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확장성 면에서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NEC는 제가 무료표를 쳐놨는데 사실 저도 NEC나 빅스위치 제품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NEC 다음 세션에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이걸 직접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DC 패브릭 같은 경우에는 뭐 펜지 12,000 포트 뭐 이렇게까지도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 뭐 웬만한 데이터 센터에서는 처리가 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센트럴라이즈드 뭐 커스터마이즈블 뭐 이런 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NEC와 빅스위치 솔루션에서만 그 컨트롤러의 노스바운드 API가 오픈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좀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 WMV 같은 경우에는 그 API가 있기는 한데 노티피케이션 정도만 API가 오픈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혹시 또 정확한 제가 혹시 빼먹은 게 있으면은 올려주시면은 사이트에다 올려주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네트워크는 이제 어떤 것이 네트워크가 어떤 네트워크가 필요할까 이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네트워크 NAS라고 네트워크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네트워크도 서비스다. VM을 할 그 자원을 그 스토리지와 그 CPU 메모리를 할당을 해서 가상 머신이 동작을 하듯이 네트워크도 서비스로 제공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네트워크를 생성을 하고 그 네트워크 생성이 된 게 피지컬 뷰하고는 상관없이 사용자들에게 바로 전달이 되어야지 된다, 딜리버리 되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디커플링, 지금 제가 설명드린 클라우드 네트워킹 관련 솔루션들을 보시면은 모두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디커플링 로지컬 피지컬 네트워크입니다. 사용자가 실제 바라보는 네트워크와 실제 물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네트워크는 달라져야지 된다는 거죠. 이런 그 거를 통해서 네트워크도 서비스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네트워크도 하나의 리소스 풀처럼 만들 수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리소스 풀로 만들어서 필요할 때 할당하고 필요 없을 때 그 다시 회수하는 이런 그 가상 컴퓨팅 환경에서 클라우드 모델을 네트워크도 이제 따라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더불어서 지금 컴퓨팅과 스토리지는 풀로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근데 네트워크는 이게 상당히 제한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하던 네트워크 모델이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상당히 좀 제약이 있죠.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 IT, 컴퓨팅 네트워크 스토리지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환경이 서로 통합되어 가고 있는 환경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근데 이게 전형적으로 컴퓨팅 네트워크 스토리지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IT 환경에서 각각 따로 발전해 왔던 기술이거든요. 시스템 엔지니어들은 시스템하고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은 네트워크 보고 스토리지 엔지니어들은 스토리지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통합되는 환경에 있어서 대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엔지니어들을 봐도 이 세 가지를 좀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드물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인데도 지금 IT 환경에서는 이 세 가지 클라우드라고 하는 그 시스템에서는 이 세 가지가 서로 잘 융합돼서 돌아가는 환경을 원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 관리와 중앙 모니터링이 필수가 됩니다. 뭐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메터링 부분이 또 추가가 되겠죠. 뭐 모니터링하고 메터링하고 크게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중앙 관리와 모니터링에 대해서 기존 레가시는 제대로 된 해답을 해주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좀 들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오토메이션하고 센트럴라이즈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서 바로 자원이 할당이 되고 필요가 없게 되면 회수가 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셀프 서비스가 가능해야지 된다는 거죠. 이게 왜, 클라우드에서 시스템을 만약에 기존 환경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제 어떤 네트워크 자원이 필요하거나 필요한 자원이 있으면은 자원을 UI에다가 요청을 하죠. 그러면은 가상 컴퓨팅 환경에서는 그런 것들이 API나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 것들이 구성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는 네트워크 팀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이거 했으니까 이거 설정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팀에서는 변경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변경 신청서 작성을 해서 올라가면은 네, 변경이 접수되었습니다. 변경은 일주일 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변경 관리는 일주일 전에 미리 기획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검토돼야 돼요. 이게 셀프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방금 요즘에 또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변경 관리 쪽하고 이제 연결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오토메이션과 센트럴라이즈드가 이래서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확장성. 이게 스케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텐데, 클라우드가 시스템을 줄여주지는 못합니다.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들을요. 일반적으로 시스템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장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효율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비의 효율성, 그 다음에 앞으로 늘어나게 될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 현재 인원 가지고 더 많은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준다는 것이지, 이게 시스템을 줄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환경에서 STP, VLAN 뭐 이용을 해서 구성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3년 후에도, 5년 후에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심플은 엔지니어들 머릿속에는 언제나 어렸을 때쯤 교육받는 얘기죠, 사실. 개발자들이나. 많이 보신 말씀일 겁니다. 심플 is the best. 지금 환경에서는 이리저리 꽁수를 돌리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네트워크 문제인지 시스템 문제인지 확인하는 것도 3, 4일 지나가고요. 심한 경우에 뭐 그냥 다시 셋업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모델도 심플하게 구성이 돼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을 좀 내볼게요.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을 고려하고 계신다. 먼저 네트워크 모델을 잘 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네트워크 모델을 제공을 하느냐. 물론 클라우드 환경에서 네트워크 모델이라고 하는 건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비용 문제도 있고, 가상 머신 스토리지는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포털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네트워크 모델이 어떻게 되느냐거든요. 네. 네트워크 모델이 어떻게 되느냐를 잘 보셔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클라우드 모델에서 클라우드에서의 네트워크 모델이 잘 정의될 수 있다면 좀 더 성공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SDN이라고 하는 것이 목표하고 있는 네트워크는 클라우드를 위한 네트워크하고 아주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센트럴라이즈드 되어 있고요. 자동화를 위한 API가 공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아웃 모델을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DN을 주목을 해서 보셔야지 되는 겁니다. 클라우드 환경을 고려하신다면 SDN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픈소스가 있는데, 이 오픈소스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지금 현재의 벤더들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가려운 데에는 상당히 많이 긁어줄 수는 있지만 이게 항상 인프로가 부족해요. 그리고 벤더들은 언제나 자기한테 목매기를 달았죠. 그래서 오픈소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은 해답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지금 구성할 수 있었던 게 지금 어떤 NAT, DHCP, DNS 서비스도 아마존의 서비스를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그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아마존은 자기네들 네트워크 서비스를 다시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거는 또 사실 쉽지는 않아요. 오픈소스 모델을 적용하는 것도. 하지만 오픈소스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구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빠른 대응은 가능할 테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도 서비스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제는 좀 접근을 하셔야지 될 거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클라우드에서 시작된 네트워크 운영 개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원하는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 많은 것들이 변해야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안 모델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그 큰 장비에서 처리하던 그런 보안 접근 통제를 이제는 각 VM의 스위치 포트에서 적용을 하게 되거든요. 스위치 포트, 실제로 그것이 스위치 포트에서 적용이 되든 아니면은 제일 앞단에서 적용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용자가 봤을 때 로지컬하게 그걸 관리자나 사용자가 봤을 때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느냐는 거죠. 일관되게. 이런 환경으로 좀 변하고 있다는 거죠. 보안 회사에서도 기존에는 파이어월의 사이즈는 그 사이트의 최대 트래픽을 고려해서 구축을 해야지 됐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텐지 파이어월을 쓰고 있다가 트래픽이 늘어나면 40G로 바꿔야지 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제일 비싼 장비를 제일 비싸게 돈 주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렇게 그 보안 모델조차 분산이 되기 때문에 파이어월들은 이런 것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그 큰 장비 위주로 돌아가지는 않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그 다음에는 컨트롤러 보안 문제도 고려를 하셔야지 되겠죠. 컨트롤러가 뚫리면 네트워크도 모두 다 넘어가게 되는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컨트롤러의 보안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DevOps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DevOps가 어떤 거냐면은 그 운영과 개발을 같이 하는 개발자, 운영자라고 좀 DevOps라고 하는 그 직업군의 그 몸값이 지금 상당히 치솟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개발과 오퍼레이션은 별개의 것이었는데 이걸 같이 하게 되니까요. DevOps가 보여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기존의 운영, 개발, 서비스의 접근 방법이 이제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제가 클라우드에 대해서 한참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이 클라우드 SDN에서 뭐 얘기하고 있는 이런 변화하고 상당히 많이 매치되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트워크도 이제 개발이다. 클라우드도 이제 개발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SDN에서 요구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변화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네트워크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SDN에서 시작된 네트워크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클라우드에서의 요구하는 네트워크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그 주변 지인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많이 듣는 얘기인데요. 이거 한번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네트워크 운영자는 개발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뭐 조금 더 기다렸다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네트워크 운영 환경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트워크 운영자는 지금까지 개발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트워크 운영팀의 팀장님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거의 손을 놓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카산드라 DB 얘기 나오고 무슨 오픈소스 얘기 나오면 심할 경우에는 거의 패닉이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써봐야 스크립트만 썼거든요. 근데 개발적인 거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운영자는 개발자가 아니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트워크 운영 환경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대해서 적응을 하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행착오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나을지 저렇게 구성하는 것이 나을지는 SI 회사든 NI 회사든 클라우드 시스템의 프로덕트를 제공하는 벤더 회사든 모두 다 해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직접 해보셔야지 되는 거죠. 직접 해보실 때는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해보신 다음에 프로덕트를 적용을 하시는 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움직이셔야지 되는 거예요. 레가시로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시죠. VLAN은 뭐 VLAN 쓰면 돼. STP, 아, 그거 좀 골치 아프긴 한데, 그거 뭐 트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 그리고 안 되면, 이거저거 안 되면 장비 새로 바꿔달라고 하지 뭐. 자, 그렇다면, 그렇게 스팟 하나하나씩은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자동화 시킬 거냐. 어떻게 또 중앙화 시킬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레가시 시스템은 전혀 고려, 전혀 해답을 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또한, 로지컬 네트워크와 피지컬 플로우는 분리가 될 상황이 됩니다.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통적인 트러블슈팅 방법도 변화가 되어야 되겠죠. 트러블슈팅에 필요한 툴도 따로 필요할 거고요. 마치 개발자들이 디버깅 툴을 써서 디버깅 하듯이 말이죠. 근데 이런 툴을 써서 트러블슈팅을 하는 거, 지금 현재 운영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낯선 일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뭐 이제 스위치에 로그인을 해서 일일이 하나하나씩 살펴보든가 아니면은 업체에 전화하는 게 대부분이겠죠. 다음 성능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뚜렷하게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수백 플로우에서 수백만 플로우까지 컨트롤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업체에서 어떤 테스트 경우에는 수백 플로우밖에 지원을 안 되기 때문에 오픈 플로우 모델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녹스를 최대한 튜닝한 경우에는 최대한 튜닝해서 한 경우에는 제가 본 자료는 160만 플로우까지도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자신의 사이트에서 이것이 과연 적용이 가능하겠느냐 안 하긴 못하겠느냐는 직접 테스트 해보시는 방법이 정확할 것 같아요. 성능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컨트롤러하고 스위치의 성능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보시는데 우선 스위치에 있어서는 PCAM하고 AGIC 지금 현재 구성 그 하드웨어 구성에서는 그 어느 정도까지 될까? 근데 사실 전형적인 스위치의 구성에서도 좀 많은 변화가 요구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레이턴시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애니시컬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는 저는 지금 없어요. 지금 직접 보셔야지 나을 것 같으세요. 그 다음 많이 나오는 말이 이제 SDN이 기존 네트워크를 대체할 수 있을까? 대체할까? 그거에 대한 답변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기존 IT 환경을 대체할까? 라고 하는 대답과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기존 IT 환경을 대체한다면 그 대체 모델로 SDN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매치되는 것은 없거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SDN이 기존 네트워크를 완전히 리플레이스를 할까? 완전히 리플레이스먼트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건 또 아니겠죠. 시기가 어느 정도 공존하는 시기는 또 꽤 오래 가겠죠. 그리고 그다지 크기 그 스케일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는 레거시도 사실 충분하긴 합니다. 이제 스케일을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클라우드 컴퓨팅을 고려하시는 게 나은 것처럼 SDN도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하이브리드도 당분간은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 넘어갔네요. 저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저 오픈 스택 부분은 지금 고려를 안 하시는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오픈 스택은 예, 제 일부러 얘기를 안 넣었는데요. 오픈 스택은 그 퀀텀이라고 하는 API를 통해서 다양한 그 네트워크 모델을 적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픈 스택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퀀텀 OVS 모델은 그 클라우드 스택과 거의 동일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확장하는 것들은 이제 어떤 플러그인을 쓰느냐, NEC 플러그인을 쓸 수도 있고, NVP 플러그인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그 MVP, 예를 들어서 MVP 플러그인을 쓰게 되면은 아까 설명드린 MVP의 그런 네트워크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오픈스택에 대해서는 그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서요. 예. 최근에 그 EMC 쪽에 그 전략을 보니까 스토리지하고 SDN하고 묶어가지고 뭐 SDD 쓴다 뭐 보여주셔가지고 접근하던데 스토리지나 그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쪽에 그 컨트롤 플랜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혹시 뭐 예그 아마 비슷한 접근인 것 같아요. 네트워크를 접근하는 것과 비슷하게 그 스토리지도 그 컨트롤러를 외부에서 API를 통해서 컨트롤 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이제 EMC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그 SDN처럼 그 학계나 아니면 이런 사용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서비스 업체에서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네. 그 혹시 VMware에서 얘기하는 그 SDD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사실 SDD라고 하는 게 그 저는 뭐 이제 EMC 쪽에서 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EMC나 VMware 쪽에서 이제 에다가 자료를 요청하셔서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요. 그 저도 사실 그 방향은 맞다고 봐요.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 예, 아주 멋진 개념이고요. 자원을 필요할 때 이렇게 컨트롤러를 통해 가지고 할당을 할 수 있다, 할당하고 뭐 회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SDN 이외에 다른 부분은 좀 더 봐야지 되지 않을까. 좀 예, 저는 좀 아직 그 실체가 좀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예. 아, 죄송합니다. 뒤에 부분을 제가 못 들었어요. 다시 한 번. 피지컬한 부분하고요. 예. 보통 이제 오버레이 네트워크 얘기를 하면 가상 네트워크만 따로 별도로 떼서 얘기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예. 그거를 피지컬한 네트워크 같이 해서 같은 뷰에서 바라보고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맞는지. 아니요. 그런 의미보다 로지컬 뷰가 필요할 때는 로지컬 뷰를 보고요. 피지컬 뷰가 필요할 때는 피지컬 뷰를 보고요. 자, 그거를 좀 사용 관리자들이 원할 때 원하는 모델을 좀 제공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더 없으신가요? 예. 한 3년 전에 클라우드 컴퓨팅 얘기 한참 떠들 때도 모든 그 네트워크 서비스, 그러니까 IT 서비스가 클라우드 컴퓨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딱 IDC로 와버렸거든요. 물론 IDC가 딱 맞는 애플리케이션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또 SDN을 보면 네트워크를 어떻게 보면 개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면 또 주제의 모든 주제는 IDC로만 와 있습니다. 과연 방금 SDN이 기존 네트워크를 대체할까라고 화두를 던지셨는데 저 네트워크, 기존 네트워크이라는 것이 IDC만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백본과 메트로, 액세스, 그 다음에 IX권을 포함한 전체 네트워크를 가리키는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지금 주로 SDN 그 상업 그 커머셜라이즈 쪽에서는 데이터센터 네트워크를 SDN으로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근데 그 아직도 많은 연구 자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코어망을 SDN으로 구성을 하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센터를 벗어나는 영역에 대해서도 SDN이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기업에서 쓸 수 있는 상용 제품으로서는 아직은 데이터 센터에 집중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아직 대부분 뭐 저런 것도 있긴 있거든요. 그 MPLS를 이용을 해서 빠른 스위칭이 오픈 플로우가 너무 무겁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 MPLS를 이용을 해서 빠른 스위칭을 구현을 해서 그 코어망에서는 그렇게 쓰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도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아직 그거에 대해서 벤더들은 지금 나서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누군가 만들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4시 1분이니까